고양이 돼지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저기 순대에 우두천왕이라고 있어. 우두천왕. 우두천왕이 아마 소식물이 아닌가 싶어. 근데 정확하게 밝히기가 힘들어요. 우두천왕이 있어. 자, 그래서 우두사, 우수사라고 있어. 우두사. 소식물이 되라고. 소식물이 되라. 대라가 저리, 저리. 소식물이 되라. 우두사. 대라. 물론 이 절사자죠, 절사. 그죠? 이 절이 뭡니까? 절. 우리말로 절이 뭐예요? 기도죠, 기도. 절한다. 절하는 거잖아요. 절. 기도. 다른 말로 한절하면 기도죠. 절하는 것이 절, 절이죠. 절하는 것이 절이에요. 원래. 자. 이게 일본말로 대라라고 남아있어, 대라. 요게 바로 대라가 금조선시대 그 말이요. 요 대라가 원래는 디에라예요. 디에라. 이 디에라가 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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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줄어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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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절로 된 거죠. 요 그림이 여기 있어요. 이게 관청, 관청 누각 모양이. 요게 변해가지고 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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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원래 이 사자 있잖아요. 요 사자가 원래 시로 돼 이렇게 시, 시. 관청 시자야, 관청. 관청이 뭡니까? 공무원들이 시간 맞춰갖고 일하는 곳이잖아요. 옛날에 당랑 할배, 치우천왕 한옥, 저기, 한일천재, 한옥천왕 초상화를 걸어놓고 제사 지내고 했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근처에. 자책이 다 나눠서 했단 말이에요. 여기 강연단이 어디에 나와요. 어디로 가서. 요새 말하면은, 요새는 그런 사람이 없죠. 예, 국룡. 국룡. 그렇죠. 없는데,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죠. 당시에는 백성들 중심으로 했단 말이에요. 왜? 너무 잘 살게 해주니까, 행복하게. 신같이 모신 거야. 신같이. 아니, 잘해봐야 우리도 신같이 모셔. 근데 이상하게 하니까. 뒤질러 밀거리지. 자. 자, 얼마 남았죠? 시간이? 네. 아, 조금 남았네. 네. 자, 그러면은, 구도지에. 10분하고 질문 받죠. 구도지. 원래 제가 역사 연구할 때 제가 이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전에 이렇게 때도 막 이야기하길래 제가 이렇게 돼서 이야기하려고 좀 나누시면 됩니다. 방도시국궁이 네, 방도시국궁이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별자리가 우리가 28수가 있는 거예요. 28수. 28수. 환영할 때 환영. 환영. 우리 저기 김갑 심사님이 환역연구소를 환역연구를 하시는데 환역이 바로 눈돌이 환역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체를 원으로 하고 용을 방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눈돌이 환역이 바로 요겁니다. 눈돌이 환역이 요거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천지, 인천지, 인천지, 인천지. 그 다음에, 운, 삼, 사. 삼, 사. 삼, 사. 삼, 사. 삼, 사. 이렇게 돼요. 요게 원래 무슨 모양이냐면 원래 모양이 요게 북극성이 있어요.
마치고 이게 뭡니까? 북두칠성이죠? 북두칠성이 시간 맞춰서 도는 방향이에요. 어? 원래는 이 운동의 간 자체가 보세요. 지구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우주에는 방향이 없어. 근데 지구는 방향이 있어. 왜? 땅에 사람이 있고 방향이 정하잖아요. 앞뒤 좌우 또는 동서 남 아,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요. 돌면서 태양이 여기 있어. 태양이 있잖아. 돌잖아요. 밤 됐다가 낮 됐다가 돌잖아요. 요 사이에 하늘을 보면은 부주시점이 이렇게 돌아. 응, 이렇게. 이렇게 돈단 말이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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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주시점이 이렇게 돌아요. 그죠? 자, 요게 만약에 요게 밤이라면은 이건 아침이죠. 요거는 점심, 오, 저기 오, 정오. 요거는 저녁. 그렇게 됩니다. 이게 내 때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에 의해서. 그 다음에 요게 하루죠. 하루, 하루. 하루가 아침, 저녁, 조주, 석약. 조주, 석약. 이렇게 네 때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달. 한 달은 사주. 그죠? 요 한 달입니다. 한 바퀴 돌면. 28수가 한 바퀴 돌면은, 왜, 왜 그러냐면, 요거는 북두칠성이 하루 사이에 도는 방향이고, 요거는 나중에 달력으로, 요거는 하루에요, 그냥. 하루, 하루 달력이라 하면 요거는 한 달 달력이야. 일기, 일기야, 일기. 일기. 28수로 해서 일기. 28일이에요. 4주. 그 다음 양력으로 치면은 석달이 사계절이죠. 사계절. 석달씩 사계절. 그죠? 석달씩 사계절. 그 1년이죠. 1년. 4, 4, 4. 방입니다. 방. 응? 방. 원래 모양은 원인데 서익이는 이렇게 사로 쓰인다면 이게 한 역이면서 역법이에요. 역법, 역법. 이게 역법으로 돼버렸어. 하루, 한 달, 1년 이거는 역법이에요. 자, 이 역과 역의 차이는 뭘까요? 아십니까? 역이란 말과 역의 차이. 요 역은 바뀔 역자죠. 변할 역자. 변할 역자인데 원래 모양은 도마뱀 역자예요. 근데 태양이 변하는 모양입니다. 태양의 색깔이 변한대요. 태양기가 돌을 닦았는지 햇빛을 딱 보니까 아니 시간마다 변하는 거예요. 햇빛 모양이 햇빛의 색깔이. 그래서 팔괘를 만들고 그랬다는데 도매감 역자인데 도매감이 어떻다고요? 햇빛의 색깔, 햇빛의 밝음에 따라서 도마뱀 색깔이 변해요. 순식간에 변해요. 자연스럽게 희한하게 변해요. 그래서 도마뱀 역자를 여기서 쓰는 거예요. 자, 요 역자는 뭐냐면은 비화자가 있고 말자가 있어. 계절에 맞춰서 농사진 거예요. 배농사. 그게 여기가 달력이야. 달력, 원력. 달을 기준으로 하면은
달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원력이다. 왜 달 한 달 할 때는 달이 한 바퀴 도는 거를 한 달로 친 거죠. 달이 거봄에서 거봄 때까지 또는 보름에서 보름 때까지 하면은 29.5일 된대. 29일 30일 이렇게 돼요. 그거를 한 달로 친 거고, 그래서 달력이라는 것이고, 요거는 윷노래 탄 달력은 1기가 28일이에요. 1년은 13기가 돼요. 우선 원래 발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가 이게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거든. 그래서 딱 맞아지는 건 아니고 오차가 있는데, 그게 어디서 생기느냐, 원래 있는 데서 생긴다 이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원래 옛날에 있잖아요. 요게 7일 1주 7일이 28수에 각 동서남북의 별을 짜기를 대입한 겁니다. 자, 어떻게 돼요? 여기 동, 북, 서, 남. 태양이 이렇게 돌잖아요, 그죠? 태양은 이렇게 도는데, 원래 지붕이 이렇게 돌잖아요. 지붕이 이렇게 돌아. 태양이 이렇게 도는데, 28수 달력을, 28수 별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박항재방신미리 두우여허 두여허 각항재방신미리 두여허 뭐죠? 갑자기 생각이 나. 그 다음에 규류위모 필자상, 필자신 또는 필자상. 정기류성 장익진 각항재방신이 두여호 유실별. 이게 28수인데 요게 겨울별짜리 아니야, 겨울 요게 가을, 여름, 봄, 이렇게 되는데, 자, 보세요. 이거는 상대지이기 때문에 별자리 이렇게 제가 걸어본 거예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기 때문에 태양이 위치하는 곳이 그 빗자리입니다. 자, 만약에 지구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양은 이거 있어요. 여기. 이때가 겨울이란 거예요. 겨울. 어쨌든 여름. 여기. 그리고 이쪽에 가면은 태양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쪽 별은 안 보여. 여기만 보여. 빗자리가. 이때가 언제냐? 겨울. 여기는 자, 여기에 지구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 봄이야. 그래서 충분점이 여기 있어. 충분점. 상대적이에요. 자, 지구가 여기 있을 때는 태양이 이쪽에 있어. 이렇게 그려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북동쪽이 신미기. 아, 저기 그 전문에 공빈에 공사 서문에
선비의 적폐이고 별자리로는 미기 두 무요. 기미. 북동쪽이에요, 북동쪽. 북동쪽이 바로 그 당시 중국 위나라 쪽, 동북쪽. 별자리 위치가 그렇단 말이에요. 동북쪽에 중국으로 보면은 중국쪽으로 보면 동북쪽입니다. 김이자. 그렇게 별자리를 여기다 대입한 거예요. 위치를 북동쪽이라고. 그래서 각항 저당 신미기 그 다음에 두후여허 위실별 규리무 필자산 필자신 정규위성 장익진 이렇게 일곱 개씩 별자리가 있어요. 여기 한 바퀴 돌면은 지구가 한 바퀴 도니까 1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7일마다 일주 7일마다 이 별자리를 다 대입시켜 놨어요. 즉 뭐냐? 일, 월, 수, 화,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 별자리를 다 대입해 놨어요. 계속 돌아가면서 각항 저방 신위기 두효 유실벽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요일마다 다 별자리를 대입해 놨어요. 원래는 이제 언제부턴가는 그게 바뀌었죠. 이럴 수 없고. 여기 정확하게 언제 바뀌는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우리가 한방 보기에는 1월 수화목금토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원래 여기란 분은요, 정미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정미. 바로 세운 날. 우선 정미부터 먼저 해놓고, 순환은 그 다음이야, 순환. 그래서, 역을 볼 때요, 이렇게. 수, 화, 목, 금, 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수, 화, 목, 금, 토인데, 요게 음이고, 요게 양이고, 요게 중이에요, 그죠? 요게 천이라 그러죠? 그 지라 그러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남쪽으로 천이라 해요, 그죠? 근데 천에는 1도 있고 6도 있고 지에는 2도 있고 7이 있고 그죠? 목에는 3도 있고 8도 있고 금에는 4도 있고 9도 있어요. 요게 방향이 나중에 이렇게 되네요. 그렇게 분배가 돼요. 분배. 이 숫자가 무슨 숫자라고요? 여기 남쪽이에요. 여기 무슨 숫자예요? 바로 낙스 구궁. 낙스 구궁한테 숫자 해당됩니다. 1, 1, 8, 3, 4, 9, 1, 7. 이게 원래는 16, 27, 38, 4군데 금화교육이 있나요? 금화교육 들어보시죠. 지금 막 금화교육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옛날에 이미 금화교육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배당이 돼. 배당이 될 때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원래 4, 아, 7. 이게 2, 7짜리. 2, 7. 2하고 7짜리고 4하고 9짜리였어요. 여기 1, 8, 3.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돼야만 되는데, 응? 수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금방 여기 여기 몇 도라고요? 여기 뒷각이니까 45도니까 23.5도. 예. 여기서 중심을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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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게 바로 낙서의 방입니다. 나중에 주역이 어떻게 했다고요? 요 숫자를 그대로 따요. 주역이 요 방향은 낙서의 방향인데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혹시 아시는 분? 김운동갑에 있습니다. 구공, 낙서 구공은 김운동갑에 있습니다. 저 누가 개발했다고요? 지구천왕. 누가요? 지구천왕. 지구천왕? 김운동갑은 황제현은 개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황제현은 개발했으면 지구천왕 이겨야지. 근데 못 이기잖아. 지우천왕이 개발했다고 문헌이 어디에 나와있어요? 내 추정, 논리적으로 추정. 왜냐면 낙서는 그래 이제 저기 질문 받죠 무슨. 낙서는 우가 낙수에서 어디다 돼 있어요? 거북이등에서 뭐할 때? 그렇지 뭐할 때? 치수할 때? 치수할 때 그러면 이거 낙서는 이미 있었다는 거야 그 전에 언제 대단하라고 말기 당연히 무슨 촉이 있었다는 거요. 그걸 얻었다 하네. 그러면 태어복희는 파도를 어디서 얻었어요? 영마 영마 천하에서 천하 어? 천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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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 천하에서 파도를 천하에서 그냥 파도잖아요. 그죠? 태어복희는 천하에서 파도를 얻었잖아요. 1 2 3 4 이게 양이고 그 다음 6 8 7 9 여기는? 5 10 이게 하도잖아요. 천에서 있다. 이 사방으로 있죠. 사방은 사방. 근데 낙서는 이게 다시 배당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교육이 일어난다. 이렇게. 금방 교육이 돼. 이렇게 검은 교육이. 이런 식으로 교환입니다. 그 제사장을 천군으로 불렀어요? 제사장급을 네. 제사장급은 천군 이상이라고. 천군 이상. 제사장이라는 건 이제 하늘의 제사장을 지내는 네. 장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천군 이상이라야만 돼요. 천군. 이게 천군은 천상의 임금이라. 천상이란 것은 신이에요, 신, 신. 신을 모시는 임금이란 말이요. 천하는 사람만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만. 신을 못 모셔. 이게 천하 왕위는 천공, 공후, 백자는 천자도 있는 거예요. 천하 왕. 천군은 천상 임금인데, 천군의 아버지가 천왕이고, 천왕의 아버지가 천제잖아요. 이 사람들은 천상의 왕, 천상이. 이 사람들은 천하의 왕. 물론, 물론, 천군도 천하왕에 봉해질 수는 있어. 이 땅 다스려 하면 봉해지는 거예요. 천재가 천왕을 내려 보낼 수 있어. 누가 보냈어요? 한인 천재가 한웅 천왕을
태백천을 내려고 보냈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다스린, 이 사람들은 천재를 지낼 수가 있어요. 천재. 네, 천신제죠. 천신제. 삼일신 천신제. 이 사람들은 천신을, 천재를 못 지내요. 허락을 받아야 돼. 단지 지낼 수 있는 건 나중에 공성제라 해가지고 지냈잖아요. 공성제. 공성제가 뭐예요? 봉해졌습니다. 제가 천자로 봉해졌습니다. 제가 천자로 순양받았습니다. 신고하네. 신고식. 신고식. 신고식이 뭐. 이거는 아버지. 아버지 할때 나 좀 더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거고. 이거는 아니 상제, 상제님 이런 식으로 모으고 신고하는 제후가. 이 사람들은 진짜 아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진짜 아들이잖아. 진짜 아들, 진짜 아들. 이거는 만들어진 아들이요. 봉해진 아들 따지고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고구려가 태왕으로 불렀다. 그렇죠. 그게 고구려 태왕. 네. 고구려 태왕. 태왕하고 대왕하고 또 그 차이가 있죠. 네. 이제 정리하고 다음에 또 넘어가죠. 다음에 갑니다. 왕. 왕. 이 태왕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옛날 말로 하면은 천왕이에요. 천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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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밑에 이게 있는 거예요. 오천자로. 신라는 고구려 천자입니다. 천자국입니다. 백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태왕이가 못 불러. 그럼 제사장급이 천왕이래요? 제사장급 여기 천재, 천왕, 천군. 그러니까 천황도 제사장급이에요? 아니, 그건 직접 하늘 제사장이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는 천재가 하느님을 지향하게 돼요. 인격신이기 때문에 바로 하느님이 되고, 천왕은 그냥 일반 인격이 돌아가시면은 천왕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천재는 지금은 하느님 직접. 감사하고 질문도 받겠습니다. 아, 질문. 오늘 모처로 오셔가지고 김 회장님. 아, 내가 이제 그러면 춘천 중도에 관해서 네. 거기가 저기 시원의 발상지라고 그러는데 네.